누가 만두 갖다 왔네, 만두. 도심 만두. 그게 말이야. 만두 들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지금 만두 드실래요, 만두? 만두. 오늘의 주인공, 삼성라이온즈 제16대 감독, 박진만 감독을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누구보다도 안정적인 수비를 펼치며 국민 유격수로 불렸습니다. 6번의 한국 시리즈 우승과 5차례의 골든글러브를 수상한 이력이 있는 박진만 감독의 전성기는 한국 야구의 황금기와 일치합니다. 2005년, 2006년 삼성라이온즈 우승, 2006년 WBC 4강 신화, 2008년 올림픽 금메달의 순간 모두 박진만 감독이 함께 했습니다. 삼성라이온즈는 검증된 지도자 박진만 감독과 함께 왕조 시절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박진만 감독은 이번에 새롭게 70번이 새겨진 유니폼을 받습니다. 70번은 박진만 감독님이 프로에 데뷔했을 때 감독이셨던 김재박 감독의 등번호로 언젠가 감독을 맡게 되면 달겠다고 마음먹었던 번호라고 합니다. 착용하시고 기념 촬영 한 번 더 진행하겠습니다. 한 번 더 저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념 액자를 전달하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액자는 스포츠 전문 아트 디렉터 광 작가가 제작에 참여한 박진만 감독 일러스트 액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재일 선수가 선수단을 대표해 박진만 감독께 축하의 꽃다발을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대표님까지 세 분이서 기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과 소통에도 아주 능하기에 라이언스를 더 훌륭하게 이끌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16대 감독을 맡게 되실 박진만 감독을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나오시죠. 삼성 라이언즈 제16대 감독 박진만입니다. 예전에 삼성 왕조시대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23년 시즌이 기대되고 설레이는 마음이 지금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라운드 안에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뛰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화이팅! 네. 네. 감사합니다. 인사하시면서 이렇게 인사말도 한 말씀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프로 선수는 경쟁 의식을 좀 만들어 가려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선수층이 두꺼워지만 분명히 성적이 날 수 있고 뭐 한두 사람이 만약에 부상으로 빠졌을 때 분명하게 대처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경쟁을 지금 하고 있고요. 제가 대응을 하면서 그 기조는 앞으로 계속 이어갈 생각입니다. 기본기 위주, 기초를 좀 탄탄하게 만들고 아직까지 신지급 선수들은 마무리 훈련이 끝나면 12월달, 1월달 본인들이 알아서 하기에는 아직까지 좀 미흡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기초를 좀 만들어주고 2월달에 캠프 오기 전에 만들어올 수 있게끔 그런 기초를 많이 좀 탄탄하게 좀 만들어주려고 하고 있고요. 예, 그게 지금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우리 팀 용병 3명은 워낙 좋은 또 결과를 또 보여줬고 안정적인 이제 선수들이기 때문에 3명은 재계약하는 걸로 이제 우선 순위를 하고 그 다음에는 FA보다는 이런 시장 상황을 보고 트레이드에 이제 우리가 부족했던 부분을 좀 강화하는 그게 지금 두 번째 지금 포인트인 것 같아요. 솔직히 야수다 보니까 야수 쪽은 이렇게 뭐 운영하기에는 제가 조금 이렇게 원활하게 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고 하다 보니까 이제 투수 운영 이런 게 조금 힘들더라고요. 근데 또 제가 예전에 그때 그런 기억을 생각했어요. 선동률 감독님께서 운영을 하시기에 빠르게 교체하고 실패하는 게 낫지 한 템포 늦춰서 실패하는 것보다 네, 그런 생각들이 좀 기억나더라고요. 그래서 실패를 하더라도 한 템포 빠른 타이밍에 교체를 해야 되겠다. 예, 그런 거를 하면서 좀 좋은 또 경험을 했고요. 예, 그런 거를 또 토대 삼아서 내년에는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준비를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선수 시절에 항상 이제 거의 우승권 팀에만 거의 있었거든요. 이렇게 또 운 좋게 또 우승권 팀에만 있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한 곳만 바라보고 최선을 다하고 뭉쳐지는 힘들이 다른 팀들이 대결하러 왔을 때 아 저 팀은 뭔지 모르겠다 단단한 이런 선수들 간의 단단한 모습들 이런 것도 하나의 기거든요. 기조차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메시지를 좀 보낸 겁니다. 마지막에 또 뭐 순위를 떠나서 이렇게 끝나면 안 되겠다는 그런 마음 자세가 컸던 것 같고 팀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몸을 사리지 않는 그런 플레이를 보면서 팬들이 호응도가 더 컸던 것 같아요. 예. 구체적으로 얘기했을 때도 땅볼을 치고 1루까지 열심히 뛰어가는 모습들 이런 게 솔직히 아무것도 아니지만 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뭐 부상을 당하더라도 1루 가서 1루에서 슬라이딩 하거나 이런 패기 있는 모습을 보면서 좀 뭐랬어요. 내년에 대한 그런 희망? 희망도가 좀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내년이 이제 좀 더 선수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더 기대되고 예, 더 설레이는 마음이 솔직히 더 큰 것 같아요. 지금 예, 저도 궁금합니다. 지금 내년이 선수도 어떻게 변할지도 예. 팬들이 후반기에 열정적으로 좋아했던 이유가 누구 한 사람한테 치우친 게 아니고 팬들도 납득할 수 있는 선수 기용이나 컨디션 좋은 선수가 나가야 되는 이런 분위기 예, 이런 상황들 이런 걸로 인해서 좋아해 주셨던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컨디션 좋은 선수 이름으로서 게임 내보내는 게 아니고 팀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선수를 더 생각하고 있고 예. 그러면서 팬들이 더 좋아해 주신 것 같아요. 프로는 2등이 필요 없죠. 예. 우승을 위해서 준비할 것이고 예. 1등이 해야지만 스포트라이트를 다 받을 수 있고 그게 프로다. 예. 제 마음은 예, 그게 한결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승을 하기 위해서 준비할 것이고.